자, 경기 시작됐습니다. 먼저 보시는 진영은 저그예요. 제니오 선수죠. 파란 저그입니다. 위쪽 지역이고요. 2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. 네. 자, 아래쪽 지역이죠. 빨간색 저그예요. 레 선수예요. 어제 좀 황당한 패배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실력 자체는 절대 없는 선수예요. 레 선수, 배성훈 선수예요. 네. 자, 뭐 어제의 그 칠드론 그 7위 리발레로 시에 그냥 패배를 가져갔었던 레 선수인데 사실 그런 게 좁은 맵에서는 그렇게 험하게 당할 수 있겠지만 이 맵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가면은 맵은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러시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좀 힘들죠.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기보다는요. 네.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또 어제 경기에서는 그냥 13 일벌레로 그 살라못을 갔으면 되는데 네. 또 가스를 먼저 지으면서 그렇게 또 허무하게 패배를 했죠. 후반을 도모한 빌드 오더였는데 상대방이 너무 극초반에 네. 빌드여서 어떤 뭐 레 선수가 뿐만 아니라 뭐 현재 저그의 최강인 뭐 다른 선수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.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서 레 선수가 쓴 빌드는 그러니까 딱 7 일벌레 살란못 네. 그것만 아니면 무조건 다 막을 수 있는 빌드였는데 그렇죠. 완전히 카운터 제대로 들어갔죠. 네,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가스를 먼저 가져가고 네. 있는 모습이네요. 이 빌드에 특화된 선수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어떤 13풀이 이제 올라가는 선수가 또 최정민 선수인데 네. 역시나 본인의 그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선수예요. 어떤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단단하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 바로 또 최정민 선수예요. 제니어 선수죠. 파란색 저그였어요. 자, 레 선수의 개인 화면이거든요. 미동이 없네요. 일단 스피드도 다른 움직임 전혀 없습니다. 지금 네. 평균 APM이 44예요. 네, 그리고 현재 20. 막 이렇게 되고요. 야, 그러니까 아예 쓸데없는 행동 자체는 네. 아예 안 한다. 아니면 네. 이거 보면서 애니메이션 볼 수도 있고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. 네, 그리고 또 상당히 지능적인 게 이 경기를 잡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 체력을 비축해두는 아주 지능적인.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. 다음 경기까지도. 네, 다음 경기까지도. 네. 자, 40까지 떨어졌고. 0이에요, 지금은. 아무것도, 39. 네, 5, 10. 자, 네, 이 선수 참, 예, 네, 재밌습니다. 네. 네, 되게 그 선수들 스타일인데, 그러니까 약간, 뭐랄까요, 자기 손 풀려고 하는 선수도 있고요. 네. 또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레 선수처럼 할 것만 하는. 뭐 쓸데없이 할 필요 있냐 이런 선수도 있는 반면에 겉멋이 들어서 또 하는 선수가 있죠. 야, 평균 APM 초반 평균 APM이 30, 40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조 랭킹 1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충격적이거든요. 네. 일단은 초반이니까 이제부터는 손이 좀 빨라지겠죠. 네, 서서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봐야죠. 진짜 말 그대로 자, 제니 선수 빼줘야죠. 오, 제니 선수 이렇게 저글링 네. 한기. 사실 이 저글링 한 기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저글링이거든요. 그렇죠. 그게 하나 돌아가서 만약에 특히 뭐 예. 테란 대 테란전, 몹소수전보다도 저그 대 저기전은 뭐 유닛 하나, 뭐 이런 일벌레 하나 그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모든 종족 간의 그 같은 종족끼리의 싸움에서는 네. 한 기 한 기가 가장 소중합니다. 자, 이제 유닛들이 나오고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APM이 슬슬 올라져 가고 있는 무슨 뭐 시동을 거는 그런 느낌이. 자, 맹독충 역시 석가스를 빨리 갔기 때문에 맹독충을 가죠. 그렇습니다. 자, 제니오 선수 봤어요. 참 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맹독충 컨트롤이거든요. 자, 근데 이쪽은 바퀴입니다. 바퀴가 나오게 된다면 또 말이 달라지거든요. 예, 지금 저글링을 계속 하려다 네. 예, 추세했거든요. 자, 하지만 지금 맹독충과 저글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타 잘못 싸우게 되면 제니오 선수 끝이 없는 거고 예. 여기서 피해를 못 주게 된다면 역으로 바퀴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퀴는 계속해서 맹독충 맷집 역할을 해주고요. 네. 저글링으로 바퀴를 치고 아니 저 맹독충 맹독충 일벌레에 박네요. 자, 일벌레 주시면 돼요. 근데 맹독충이 자 일단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근데 영업을 못했어요.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바퀴가 쌓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맹독충으로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이제 저그 입장에서는 일단 맹독충을 맷집 역할을 해주는 바퀴의 시점만 맞춰주고 같은 맛 맹독충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맹독충은 바퀴한테 약하죠. 자, 이제 못 올라갑니다. 올라가기 힘들어졌어요. 정말 너무 아까워요. 그 다섯 개의 맹독충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바퀴 에너지만 깎은 거. 네. 네, 이렇게 하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맹독충 역으로도 맹독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바퀴 숫자는 이 정도로 맞춰주면은 저글링의 부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완전히 많지 않는 이상은 저글링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. 야, 이거 제니우 선수 이 상황에서 맹독충 한 세 개만 뽑아서 네. 저글링 녹이기만 하면은 그냥 게임 끝나요. 네, 그렇죠. 아까 전에 일꾼들을 잡아내면서 거기서 이득을 봐야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자 이렇게 일단 흘러갔다가 손치게 되면 바로 떼어 있는 저글링으로 최대한
하면 상대방을 일꾼들에게 피해를 좀 많이 주는 게 최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, 빈집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이구 숫자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좀 늘어났네요. 이거 네, 유닛의 질이 다르죠? 아니 이걸로 막으려고 이거는 맹독충 때문에 자 이거 못 막죠 막겠냐 예? 막겠더라요 뒤에서 달라붙다가 경기가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자 이거 맹독충한테 소세병 여보 가는데 루자 바퀴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맹독충 변신하고요 네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변신했다고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바람을 동글동글하게 했을 뿐이고요. 네. 아, 이거. 네, 조심해야 돼요. 아 이거는 빈집을 먼저. 예. 되는데. 아, 전 빈집을 가더라도 맹독증 두 개가 예. 이미 대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났어요. 이렇게 되면은 제니오 선수의 거의 뭐 네. 압승으로 그렇죠. 끝나질 것 같습니다. 자. 왔다 갔다 해주면서 계속해서 일단 이거 비효율적으로 싸웠죠? 예, 예. 맹독충끼리 박으면은 지금 어차피 손해죠 길이대 한 네다섯 개 정도 됐었나요? 이거 숫자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예, 나고 예,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제니어 선수가 이 경기 쉽게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경기에서 오고 있는 저글링의 숫자도 정말 많습니다 제니어 선수 많이 와요 자 힘들어졌네요 레이 선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또 패배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래저래 지금 레 선수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레이 선수 GD 선언하면서 제니오 선수 2승까지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